봉보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보이는 바로 비어디 드래곤인데 이 친구는 이제 빅베이비 정도 사이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입양해 가셨다가 너무 싸납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맡겨주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자, 보면은 우선 사람 손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입 벌리고 화까지 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싫다는 거죠. 자,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 눈을 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물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은 물리면은 아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귀여운 친구인데 처음에는 안정감을 줘야 되고, 아, 사람 손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자주자주 손에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선호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 손을 아직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니까는 가만히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숨 쉬는 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은 뜨고 있네요. 자, 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죠. 자, 이러다가 이제 물릴 수가 있는데 진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장갑을 끼시고요. 그래도 꾸준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매일매일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어우, 밥도 잘 먹고 다 건강한데 핸들링이 어렵더라면 이제 좀 아쉽겠죠. 어휴, 방금 물 뻔했어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코 종류나 뭐 이구아나 아니면은 모니터 종류, 그리고 블루터 스킹크 등등에서 다른 파충류들도 똑같아요. 토케이 게코도 굉장히 싸납지만은 이런 식으로 손을 만져서 이제 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순해져 가지고 사람 손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져도 가만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온몸에 힘을 주고 경계를 하는 거로 봐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면 2주, 짧으면 일주일 정도는 더 이렇게 손을 자주 이렇게 해서 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거 싸놓아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에는 꼭 장갑을 끼고 하시다가 스킨십을, 맨손으로 스킨십을 하셔야 됩니다. 귀여운 친구들 꼭 이제 주인 의식은 없어도 사람이 무섭지 않다라는 정도는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너도 요시.